자, 여러분이 대치의 외모를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제목을 적었어요. 이제는 블록클리로 들어가서 대치를 코딩해서 움직여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혹시 어? 그러면 블루투스를 다시 제거를 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블록리에 보면 그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없는 애가 있어요. 삼각형이 없는 애 혹시 있나요? 왼쪽 아래에 파란색 삼각형이 연두색 삼각형이 없는 애가 있어요. 다 있나요? 만세님 세팅은 했는데 혹시 없는 애. 자, 그게 시작 버튼이에요. 왼쪽 아래에. 왼쪽 아래에 연두색 버튼이 없다. 왼쪽 아래에 연두색 버튼이 없는 어린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해놨네요. 누가 해놓은 걸 다 쓰레기통에다 펑펑펑 넣습니다. 쓰레기통. 오른쪽 아래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로봇을 매칭을 했나요? 로봇은 바닥에다 놓습니다. 아예 안 되면 되게 하세요. 자, 쓰레기통에다 다 넣었나요? 이거 들어갑니다. 브로콜리. B L O C K L I 라고 생긴. 그다음 자기 로봇하고 매칭을 시켰어요. 뭐라고 적어졌어요 옆에? 30 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DAS-36이라고 있을 거예요. 없어요? -48이야? -48 나왔어? 48은 다른 애 거예요. 안 되는 어린이는 위에 환경 설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리면 안드로이드가 설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산패드를 사용해서 매칭이 안 될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블루투스를 껐다가 다시 켜세요. 슈퍼! 드디어 떴다. 자, 아직 매칭 안 된죠? 거기서부터 매칭 시키고 봅시다. 로봇하고 디바이스랑 매칭했어요, 다? 아직 안 된 적 있어요? 로봇 바닥에다 놓으세요. 얘 뭐예요? 34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슈퍼랑 매칭이 됐어요. 새로 고침하고 다른 로봇을 누르면 안 되지. 슈퍼 서드. 그러면 얘를 지우고 연결을 끊고 연결 끊겼고 그 다음에 다시 로봇 검색해서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얘를 지금 다른 애가 매칭을 하고 있어요. 36. 대시 36 누가 했냐? 이럴 경우는 얘를 꺼버리세요. 꺼세요. 저 대시 선생님 저것도 약간 좀 이상해요. 꾹 누르세요. 1초간. 됐어요. 예? 이제 다시 켰어요? 다시 켜세요. 켰어요? 다시 검색하세요. 자기 로봇이 다른 애한테 매칭이 돼 있으면 다시 껐다가 켜세요. 36 보이죠? 매칭하세요. 됐다. 자, 이제 매칭 안 된 어린이. 자, 화장실이래. 거기다 버리세요. 여기 오른쪽 아래 휴지통에다 버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대신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 출발을 하기 전에 자, 대시를 노란색으로 빛나게 해보세요. 노란색.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대시를 제일 처음에 노란색으로 빛내는 존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서 이따가 무비를 결정할 겁니다. 맞아요. 몇 조라고 이야기해주세요. 2조. 2조. 다른 조? 자, 2조 포인트 한 개. 10조. 9조. 자, 세계 평화를 위해 세 번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도 다 귀하고 가슴이 노란색으로 비추게 해보세요. 뭘 이용해야 될까? 모든 라이트에서 뭘 해야 될까? 야, 선수가 안 돼요.
동그라미 쳤는데 노란색이 아닌 조가 누구예요? 아, 2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구조 됐어요? 뿅이 됐어요? 네. 로봇 됐어요? 1조는 늦어서 귀가 아직 노란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 미션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어린이한테 디바이스 줍니다. 다음 미션. 자, 뭐 됐어? 옆에 애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자, 됐어요? 아직 안 된 어린이들. 자, 모든 라이트에서, 모든 라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저 어려운 미션입니다. 자, 빨간색 불빛을 내보게 해보세요. 빨간색 불빛. 옆에 어린이 빨간색 치고 아무도 빨간색을 못 내는데? 어디 봅시다. 가슴도 보여주세요. 가슴도 빨간색이야? 됐다가 말았는데요? 왜 됐다가 말아요? 그러면 다시 로봇 끄세요. 됐다가 많은 애는 뭐야? 연구 반복을 안 해서 그래. 연구 반복에다 넣으래요. 연구 반복 안에다 모든 라이트를 넣으래요. 연구 반복은 어디 있어요? 빨리. 야, 너 되는 거 맞아 지금? 어 맞아. 안돼 그래. 되는 시작. 연구 반복은 시작에 있나? 됐어요. 오늘 됐어요. 아니 내 거라. 됐어요.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조가 누구예요? 자, 컨트롤에 있다. 컨트롤에 영. 근데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다 아닌데? 지금 빨간색. 거기죠. 여기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판은 노게임 하고, 왜냐면 만세미 못 봐서. 만세미 못 봤어요. 고생이 많구만. 자, 이제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 초록색 불빛 나게 하세요. 초록색. 자, 여기가 1등. 자, 이제는 쉬었죠? 이제는. 자, 이제는. 그 신호등 대시를 만들 거예요. 신호등을 하려면 대시가 제일 처음에 뭐가 돼야 돼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인가? 아니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인가? 대시를 신호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노란색이 가운데 아니에요. 그건 친구들이 알아서 하세요. 신호와 신호 사이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가 어떻게 건너? 너무 빠르잖아. 더 길게 하세요. 길게 건널 수 있는. 그걸 생각해야죠. 길게 하게 생각해야죠. 블록들을 잘 찾아보세요. 길게 한 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자, 대시로 신호등 만들기. 왜 이상해? 네, 됐어요. 어딨어? 로봇. 아, 이거 이상하지? 이렇게 이상한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상한 경우는, 웹 그거를 받아야 돼요, 웹. 저희가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라고 검색해서 여기서, 안드로이드. Android, 요거를 없애야 돼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뷰를. 제거. 왜냐면 얘가 업데이트를 되면 패드가 싸서. 다시 블록리로 들어가세요. 어디 신호등 보자, 거기 하는 거. 실행해보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놓고 하세요. 신호등.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노란불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여기는 아니고 불인정. 신호가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 가득 있다가 노란불이 어디 보자.
빨간 불, 그 다음에 노란 불. 2초 간격이. 근데 신호등에 노란 불이 깜빡깜빡 하지 않나? 근데 노란 불 아니에요, 주황색. 그니까, 주황색 있네? 어떡해. 어, 그건 알아서 해봐야지. 네, 저희 됐어요. 가장 신호등처럼 만든 조를 봅시다. 어디 봅시다. 바닥에 놓고 하세요. 오, 잘했다. 근데 노란불이에요? 주황색불이에요? 노란불. 여기 노란색으로 밖에 안 돼요. 주황색불 없어요? 네. 있어요. 주황색불 있다는데? 없어요. 없어요. 태연아, 선생님. 근데 주황색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가는 거예요? 주황색불이 바로.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 진짜 어떻게 해요, 이거? 어? 상태 진짜 어떻게 해요? 옆에 어린이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가 말 안 해요. 말해주세요. 진짜 상태 시작은 제일 위에 있어요. 연구 반복해서 모든 라이트 한 다음에 10초 대기 한 다음에 2초 대기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보나? 상태 시작 봤어요? 예,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어디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 시작 위에. 됐어요. 자, 그러면. 만쌤이 너무. 어디? 자, 만쌤이 너무 친구들을 과대평가했다.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해. 시작을 하면 얘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어, 이따가 미션하고. 그, 시작을 하면 얘가 100cm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 그거 명령부터 할게요. 자, 시작을 하면, 시작 버튼이 어딨어요? 시작. 시작 버튼. 어, 잘했어요. 시작 버튼 왼쪽 위에 있죠? 자, 시작하면 100cm 앞으로 갔다가. 선생님, 저희가 녹음시켰어요. 선생님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자, 시작 버튼은. 안 움직여, 왜? 얘가 안 되구만. 선생님, 됐어요, 저희. 시작하면 100cm 앞으로 갔다가 100cm 뒤로 가는 거. 갔다가 거기 몇 조예요? 2조요. 2조는 다른 조 알려주세요. 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시작이 아니라 위에 하얀 버튼을 누르면 100cm 앞으로 갔다가 100cm 뒤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하얀 버튼. 거기서는 탑 버튼이라고 하는데. 전진 대기요. 어? 됐어요. 어디 눌러보세요. 탑 버튼 눌러보세요. 오, 잘했다. 자, 탑 버튼 누르니까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거기 몇 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빨리 가면. 어,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버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 예,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코드대로만 하면 돼요. 잘했지만. 아, 8조요? 자, 그러면 1번 버튼을 누르면 아주 천천히 100cm 버튼, 100cm를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중간 속도, 3번 버튼을 누르면 매우 빠르게. 어렵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좋나요? 왜요? 어떻게 해요? 매우 느리죠? 어? 이거 어떻게 좋나요?
1번 버튼을 누르면 느린 속도로 100cm 갔다가 뒤로 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왜 여기만 하니? 바꿔가면서 하세요. 한번 미션 하면은 다른 어린이가 미션 하세요. 다음에 또요. 선생님 버튼 두 개 누르면은 버튼 2번 버튼을 누르면 중간 속도로 100cm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버튼 세 번째 누르면 가장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가장 느린 속도. 첫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cm 왔다 갔다 하는 똑같습니다. 자, 시작에서 탑 버튼을 바꾸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시작에서 탑 버튼을 바꾸면 됩니다. 눌러보세요. 3번이 뭐였죠? 3번? 매우 빠르게. 1번. 1번. 오. 선생님, 저희 한번 선생님 됐어요. 1번 눌렀으니까 됐어요. 1번 눌렀더니. 아, 근데 이거 다시 뒤로 와야 해. 또 뒤로 와야 해. 2번 눌러야 돼. 2번 눌러야 돼. 2번 눌러야 돼. 여기. 자, 2번 누르세요. 자, 이제 3번. 자, 여기 좋아하고 저기 좋아 인정해야 되겠구만. 어디 해보세요. 1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원더앱이나 블록리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 이따 다시 50분이 되면은 그 게임을 50분이 되면은 다시 다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건 노세요. 쌤이 봐야 돼요.